정말로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7년, 56년 국민학교 1학년 때 유치부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낙양교회 초가집 교회. 그때 그 강상 그 밑에 집에 살았을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정말로 하루도 안 빠지, 아니 한 주도 안 빠지고 52주 크리스마스 날이면 52주 우승상, 출석, 현금 세 가지 최우수상 상품을 항상 내가 받았어요. 그때 상품이 거의 성냥. 아니요. 크레파스 노트, 연필. 그렇게 받아서 저는 사서 쓰질 않았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정길남 집사님 딸이 최고 우수, 맨날 그 소리 들었던 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낙양교회 하면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 아까 이 얘기 하시고, 우리 여기 저 황순자는 예수 잘 안 믿었었어요. 근데 난중에 믿었는데 엄마 돌아가셔서 보니까 너무 예수를 믿는, 내가 너무너무 이뻐했는데 참, 그랬고, 저는 이제 저도 사실 아무튼 주일학교 참 우리, 제가 이제 우리 아까 김우식 목사님 다 얘기했는데 열심히 주일 하루도 안 빠진 거야. 그리고 돈 주면 꼭 헌금은 1등 해야 되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 정도로 믿음이 순수하면서 좋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커가지고 17, 16살 되니까 그 믿지 않는 남자들이, 그 청년들이 그 초가집 그 교회 때 그 위에 그 높은 그 저기에, 그때 최학용 장로님은 그 밑에 집에 살았었거든요. 거기 막 그 우리 이제 그때 교회가 연회당이라 그랬어. 우리 보러 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랬어. 남자하고 얘기만, 우리 그 간음죄, 성경의 간음죄를 그렇게 잘못 인식한 거예요. 남자하고 얘기만 하면 연애 거는 줄 알고, 말도 잘 안 하고, 남자하고 얘기만 하면 그렇게 잘못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참 뭐라 그럴까, 진짜 순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꿈에마다 만나서 예수님과 놀고,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그냥 호랑이 그런 것도 막 잡아 찢어 죽이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 예수님 안 보여, 요즘에는. 내가 그만큼 오염이 됐다는 거. 오염이 되고, 정말, 진짜 내가 참, 이 세상에 찌들은 저기 때가 묻었다는 걸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정말 저는 예수님 기도만 하면 받고. 근데 내가 왜, 그, 아까 그 목사님 누구라 그랬죠? 그, 김, 아니 그, 내가 이제 전주에서 성경 고등학교를 제가 입학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2년 다니다가 내가 맹장 수술에 걸려서, 맹장에 걸려서 수술하고 그 자퇴하고서 그 휴학기 내고서, 그 다음에 진짜 아까 얘기했죠. 너무너무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서울에 그 정숙이 언니가 있다 해서 그 휴학 기간에 돈 조금 벌어가지고 다시 학교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서울을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좀 있다가 주민등록증 하려니까 또 내려오래. 그때 19살인가? 주민등록증 할 때야. 그때 이제 내려간 거야. 내려갔다 또 올라왔어요. 주민등록증 하고.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목사님 전사 엄마가 그러는 거야. 어머니가 김 선생 빨리 내려오라 그러래. 내려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까만 전봇대에 내가 찰싹 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래. 그게 벌써 예언이에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가서 학교 다녀서, 우리 아까 동생이 말했듯이 나야말로 목회 길을 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 길을 못 가고 찰싹 네 매형한테 딱 붙은 거야. 그게 그 말이야. 이제 살고 보니까 까만 전봇대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으니까 빨리 김 선생 우리 엄마한테 이제 그 전사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이미 그러니까 매형을 딱 만나서 살아버렸으니까 딱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떨어지질 않았잖아. 아니 그 예언 말이 나는 그게 영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인물을 보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안 보고 예수 잘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최진석 그때 집사님이 이제 우리가 내려가니까
김양순 신랑이 얼마나 잘생겼나 이렇게 본다 하면서 그 정도로 그 저기 했어요. 근데 좀 잘생겼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저 목사님 봐서 알지만 그런데 나는 늘 기도하는 그 어릴 때 믿음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우리 진짜 목회자들도 계시고 정말 교회 우리 낙양교회를 사랑하는 이렇게 전부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데 짧게 해야 되는데 주일 학교가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린 그 믿음이 절대로 삐뚤어지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주일 학교 굉장히 투자하고 주일 학교를 굉장히 신경 써서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 낙양교회는 모짜리라고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어디에서는 우리 모짜리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쪽에 교회 새로 짓고는 저는 교회 잘 안 갔어요. 이제 가끔 가면은 갖고 이제 그 초가집 그 교회 때 이렇게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까만 전봇대에 붙어서 영 떨어지질 않아서 3남매 낳고 다 이제 애들 뭐 다 장가 시집 보내고 제가 나 혼자 늦게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말세 지말에 사용하신다는 거 그걸 제가 믿어요. 자 그런데 내가 좀 하는 일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노인복지 거기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쓰니까 노인복지에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제 모르겠으면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너무 후회되는 게 이렇게 젊은 진짜 저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젊어서 못한 게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제가 이제 뭐 몇 년 아니면 70이 되는데 음? 우리 막내가 지금 우리 막내 비슷할 거 37 우리 큰 애가 42살 그 아들이 근데 나는 우리 형제들의 10남매 형제들의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엄마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막 우니까 성령님이 너희 엄마 지금 살아계시면 누가 편하게 해줘 자식이 누구냐 묻는 거야. 아무도 없었어. 그때 전도사하고 전도사들 많이 왔잖아. 그래서 그 뒤로는 눈물이 딱 안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황순자 그때 와서 엄청 애썼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냥 저도 짧게 하려고 하던가 막 말이 막 중원본 하는 것 같아. 우리 최학용 장로님 막내인데 그때 조그만 했는데 호리호리 해가지고 저렇게 크니까 진짜 저이고 너무너무 난 오늘 이렇게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튼 기후로 우리 영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는 내가 기도밖에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낙양교회 모든 젊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뭐 내가 여기 매일 온다는 것도 뭐 카페 뭐 카페도 나는 몰라. 컴퓨터도 몰라. 지금 나오는데. 아니 지금 나와요. 아니 컴퓨터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우리 낙양교회가 정말 정말 위대한 지금 몇 년 됐나 우리 50주년까지 50년 저기까지 보고 지금 몇 년 됐어요? 65년 정도 됐을 거예요. 60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아니야. 100년 넘었을 텐데. 100년은 안 됐어요? 47년도 48년도 그러니까 48년도 내가 그때 5주년을 얘기한 건가? 아무튼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이 자리에서 제가 너무너무 느꼈어요. 정말로 우리 낙양교회의 모든 우리 젊은 사람들 앞으로 정말 희망찬 정말 낙양교회의 모짜리 역할들을 잘 어디에 가서나 정말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이걸로 마치고 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우리 여기 어디 가나 우리 김우식 목사는 자랑을 해.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장가 들었지 그 교회 담임까지 했다는 건 저는 어디 가서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회 한 이런 목사 없어. 하나 둘 있을까 말까. 그렇죠? 그 교회 교육 전도사로 가가지고 담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낙양교회 대단한 게 최순복이가 그쪽 그 광주의 내영이 전도사였어요. 그 교회 전도사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지금. 아 그러니까 하나 둘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두 분 있구나. 예 예언이 꼭 맞는가.
정말 감사하고 재밌게 보내시고 늘 저 생각나면은 기도 좀 부탁할게요.